어떻습니까? 지금 제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거대 정당들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이외의 정당들에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규칙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거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되고 그들의 요구는 정치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할 길을 잃은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많은 선거 제도를 대체할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현덕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선거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올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당 지지로 의석수에 불비례성, 두 번째 시도관 또는 권역관 인구수와 의원 정수의 불비례성, 그다음 세 번째가 지역주의의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고민에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나왔던 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246석인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이어서 국회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에서 249석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밝혀서 20대 총선은 현 의원 정수 300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 117석, 통합진보 33석, 자유선진 10석의 결과가 나옵니다.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11석, 통합진보당 26석, 자유선진 7석으로 분배됩니다. 이렇게 되면 19대 총선 결과에 비해 새누리당은 15석, 민주통합당이 10석 줄고 통합진보당 20석, 자유선진당이 5석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3% 이상의 득표율을 거둔 정당들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된다면 각 당의 의석은 실제 득표율보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고 덜 가져가냐는 논란은 해소됩니다. 정당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받은 지지율만큼 또는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라는 걸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정당 득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가 사표가 되는 경향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25년 넘게 의원 정수는 300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13대 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4만 5천 명인 반면 지금은 16만 8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13대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구수를 반영한다면 의원 정수는 최소 36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예산은 21배, 법안 처리 수도 14배 넘게 커졌다는 점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걸러지거나 감독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처에서 뭐 방위산업비리라든지 자원외교비리 이런 데서 터지는 게 몇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로 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사이즈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유권자들이 본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특권 내려놓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선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세비 삭감을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래서 이제 특권 의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버신 국회의원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면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대 비례비율 2대1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집니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분배됩니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별 투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면 새누리 33, 민주통합 18, 통합진보 6, 자유선진 1석이 됩니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뒤 민주통합 15석, 통합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이 36석으로 배분 의석수를 3석 넘기게 되는데, 이는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권역 비례로 명부를 쓰다 보면은 지역에서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발굴을 하게 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아는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좀 더 유권자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호남 제주 권역에서 5석, 민주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6석을 얻게 돼 비례성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초과 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적 안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쟁에는 공정한 규칙이 필수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가 마련된 마당에 어느 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고 덜 가져가는가 하는 논란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에 이바지하는 방안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